현재 92더블 열대우라는 동경 113도 부근 남중국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20노트입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92W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공식적인 열대 저기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TCFA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93더블 열대우라는 현재 135도 부근 팔라우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도는 15노트입니다. 일본 기상청 일기도를 보시면 92더블 열대우란에 대하여 중심 기압 1000이 헥토파스칼의 열대 저압보 TD로 93더블 열대우란에 대하여는 중심 기압 1006 헥토파스칼의 열대우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로 보면 8일 오후 2시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하여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서해 앞바다로 진출하며 서해 앞바다에 중국 산동성과 대련을 강타하고 대한민국 서해안과 일본 오키나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92W는 18호 태풍 곰파스로 발생하여 중국 광동성을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저녁 7시에 19호 태풍 남태운이 발생을 하였으나 일본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드로 보면은 92W가 7일 오후 2시 17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변하면서 중국 광동성을 강타하고 93W가 18호 태풍 곰파스로 9일 저녁 6시에 바뀌면서 중국 복권성을 강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17호 태풍 라이언록의 발생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의 시뮬레이션들이 글로벌 기상청들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서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하여 18호 태풍 곰파스와 19호 태풍 남태운이 합쳐져서 슈퍼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측부터 19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 도쿄를 향하여 북상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태풍 발표 소식이 팩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어제 6일 수요일에 1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 지역은 오키나와부터 도호쿠 지역까지 일본 전역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6일 수요일 발생했던 지진들 중에서 니가타현 GS에서 어제 6일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일본 지진학자분들도 공포로 느끼셨을 것이고, 또한 이와테현에서 6.0의 강진과 큐슈에서 오스미만도 동쪽 앞바다에서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그리고 도호쿠의 이와테현, 미야기현의 일본인 분들은 며칠 동안 대지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